이건가? 보일러가?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오늘 드디어 첫 출근 날. 회사에서 잘리고 이렇게 경비원으로 취직하다니 그래도 다행이야. 아이, 그런데 첫 출근 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근처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 공동묘지가 왜 이렇게 많아? 분위기 뭐야? 오씨. 오. 오, 여기가 아파트인가? 우와, 신비 아파트? 오, 여기 사람이 살긴 해? 아주 그냥. 어, 여기 계세요? 우와, 어? 와, 어이. 뭐야? 저 초록색 텔레토비 같은 건! 신입이구만? 어? 텔레토비가 말을 하잖아? 아이, 텔레토비라니? 저는 신비라고요, 신비. 아이, TV도 안 보세요? 신비? 어,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 매일 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똑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맞다, 맞다! 그 신비! 신비 아파트! 어, 너 맞지? 이제 알아보신구만. 아, 그런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 나 오늘 이 아파트 경비를 맡기로 해서 책임자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제가 바로 이 아파트 책임자입니다. 뭐? 네가 책임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괴물들이 사는 아파트 있죠. 뭐라고? 괴물들이 사는 아파트? 근데 그런 소리는 못 듣고 왔는데? 아이, 당연하죠. 여기는 귀신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아파트예요. 지금까지 잡았던 귀신을 확보, 격리, 보호하는 곳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일하시기로 했으니까 무슨 일이 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괴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아저씨는 괴물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하죠? 아니, 그러면은 괴물이나 귀신이 산다는 거잖아. 아이, 그럼 괴물들한테 잡혀먹히면 어떡해? 어, 나 그냥 집에 갈래! 허허, 아저씨, 여기 말고는 아무데도 치지 못하시잖아요. 자, 시급 1시간당 5만원에 드릴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5만원? 그래도 목숨 걸고 하는 짓인데 돈이 무슨 소용? 난 집에 갈 거임.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와, 이거 뭐야? 돈 이렇게 많아? 어, 할게. 할래요? 할게, 할게. 돈만 주면 다 좋아요. 하지. 고마워. 하. 네.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경비실인가? 오. 자, 여기 앉아서 이제 저기로 번호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귀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불만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게 아저씨 일이에요. 뭐 솔직히 불만사항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5만원씩 받아가는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이, 그렇구나.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은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주세요. 전 쉬러 갑니다. 아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파트에 정말 귀신이 사는 걸까? 일단 여기서 근무를 서보자. 아이, 전화가 오잖아. 여보세요? 아저씨. 네, 여기 경비실입니다. 말씀하세요. 경비 아저씨, 현장에서 자꾸 무리세요. 빨리 윗집 가서 해결해 주세요. 아, 무리 샌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145호에서 무리 샌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다. 아, 이렇게 벨이 많아. 계세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아니, 그게 말이죠. 아랫집에 주민이 자꾸 자기 집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했거든요. 아, 이 집에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계속 아니, 물이 흐르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랫집 사람이 불편해 하잖아요. 그쪽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그냥 가라고요. 아이씨, 이 사람 완전 뻔뻔한 사람이구만. 어? 당신이 괴물이면 다야. 빨리 나와봐. 어? 나와봐. 아, 진짜 이리. 뭐예요? 아! 지금 말했잖아요. 그, 저 보세요.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벽수기인데 뭐 몸에서 자꾸 물이 나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저희 집 좀 보세요. 놀래라. 왜 당신 물 안에 있어? 뭐야? 집은 왜 이래? 제 몸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자꾸 이렇게 꽉 차는 걸 어떡해요? 아이씨, 미안해요. 아이씨. 하여튼 조심하세요. 아이 뭐야? 아이 귀신들이 살고 있으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기네. 저 벽수기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던데. 아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귀신만 하는 곳이야. 오늘까지만 일하고 돈 받고 빨리 도망가야겠어. 드르릉 드르릉. 아이 또 전화가 왔잖아. 여보세요? 저기 윗집에서 자꾸 쿵쿵거리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잠을 못 자겠잖아요 지금. 아 네네네, 당연히 경비실에 해줘야죠.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이 444호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완전 드릴 소리야. 뭐야 이 한밤중에 누가 드릴을 하나. 아이쿵. 어휴 소리가 엄청 크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랫집에서 너무 쿵쿵거린다고 민원이 왔어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될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지금 밤인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들 잠자고 계신다고. 아니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아니 이 괴물이 말이 안 통하네. 문 열어봐.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들어와. 어이 어이 무섭게 생겼네.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이씨. 당신 집에 갈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아저씨가 겁낼 줄 알고. 아니 이 아저씨야 이 망치로 그냥 두드러 봐줄래? 아니 층간 소음은 스트레스인 거 몰라? 어 다리가 많아도 조용히 걸으란 말이에요. 다리 하나 떼. 쿵. 다리 하나 떼. 쿵쿵. 다리가 많으면 어디다 쓸 거야 이거? 빨대. 그래. 했네. 다리가 하나가 사라졌어. 조용히 걸으세요. 알겠어요? 에이, 미안. 사실 나도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옆집에서 계속 쿵쿵 망치 소리가 하루 종일 나길래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복수하려고 시끄럽게 했던 거야. 우리 집 옆집 좀 어떻게 해줘. 죽어버릴 것 같아.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아, 일단 제가 가서 한마디 해볼게요. 저기요 귀신씨! 누구냐고! 경비원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아 지금 바빠요! 문 열어보세요.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이 놀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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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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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여기 한밤중에 뛰고 있어! 아이! 인간을 잡아먹을 훈련을 하고 있었지!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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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답도 없는 아파트야! 아이고! 오늘 퇴근하면 다시는 여기서 출근 안 할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이 갑자기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아 놀라라! 아이 귀신들이 여기 다 있어 왜? 아이고! 아이 뭐야? 비도 오고 찝찝해서 목욕을 하고 싶은데 뜨거운 물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물이 왜 안 나오는 거야? 가서 빨리 확인해 보라고. 아니 무슨 귀신들이 목욕을 해요? 그냥 대충 자.
돈은 돈 벌어먹으면서 일도 안 해? 빨리 안 가면 너를 잡아먹어버리겠다. 아, 알겠어, 알겠어. 그 보일러실이 어디 있는데요? 지하에 있지. 아, 제가 그럼 보일러 좀 보고 올게요. 아이씨, 이러다가 진짜 잡아먹히겠네 이거. 아, 근데 지하실에 있다고? 아이, 무서운데. 지하실에 내려가 볼까? 어, 뭐야? 어, 지하실에도 진짜 이거 귀신이라도 나오겠는데? 아이, 그래도 빨리 보일러를 고쳐야겠지. 이러다가 귀신들에서 잡아먹히겠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분위기. 오. 아이, 보일러가 어딘가 있다고 했는데. 어? 이건가, 보일러가?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놀라라! 어, 이게 보일러인가? 나는 예언가 기드라미 콘덴싱 보일러 오피키어. 명령을 입력하시오. 뭐지? 보일러를 틀어줘. 작동. 정상 작동 중. 아이, 보일러마저도 이상한 괴물이네. 아이, 가야겠다. 잠깐. 자네에게 예언하나 하지. 오늘 밤 자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군. 나한테? 아유, 아저씨 주무시고 계시네. 수고하셨어요. 아유, 벌써 아침인가? 아유, 야간 근무는 힘들다니까. 어쨌든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할 거야. 이제 돈 줘. 에? 아니, 한 달 일을 하셔야지 드리죠. 저희는 월급으로만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아, 싫어! 어떻게 여기서 한 달 일해! 어이, 뭐 싫으면 말든가요? 빠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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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이, 아까 그 보일러가 예언했던 게 이건가? 어휴, 안 돼!